안녕하세요. 새로운 윤선수 채널주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윤선수가 노잼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독자가 안 된다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제가 채널주가 되었습니다. 각오가 어떻게 되시나요? 각오요? 네. 저는 거침없이 유튜브도 좀 자극적이어도 되거든요. 어제 경기 예선은 어땠나요? 첫 경기가 대전 TOP라는 팀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와 윤 선수가 학창 시절 때부터 있었던 팀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긴 했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경기를 잘 마쳤고요. 두 번째는 처음 들어보는 팀이었는데 아마 전주 팀이었던 것 같아요. 젊은 팀이었는데 되게 파이팅도 넘치고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. 하지만 지금 김동훈 선수가 거의 2년 만에 이제 무릎 부상에서 복귀를 했어요. 이제 원투펀치가 다시 제대로 결성이 됨으로써 무난하게 통과를 하지 않았나. 오늘 체육관에서 촬영 못할 수도 있다는데 윤 선수는 저한테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사실 윤 선수가 말이 좀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것까지 말을 안 하면 좀 안 되지 않나. 이 편집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.
purchase your tracks today.
오늘 MVP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일단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요. MVP를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 우승이거든요. 거기다가 또 MVP까지 타서 너무 기분이 좋고, 사실 저때 광명대회 때 제가 너무 이제 못해가지고 사실 그런 마음 부담감이 되게 컸는데, 몸관리를 이제 같이 제대로 하고 이번 대회 때 나왔는데 그래도 그 몸관리 한 만큼 성적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만 총 4경기 뛰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? 와, 저 한 몇 년 만에 쥐 처음 나는 것 같은데, 결승전에 와 1쿼터 하자마자 쥐가 나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저희 팀원들이 좀 잘해줘가지고 좀 그 부분은 결과로서 좀 우승할 수 있어서 기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올해 첫 우승인데 남다른 의미가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어쨌든 결승에서 파란 날개라고 좀 잘하는 팀을 만났는데 그 팀을 꺾어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고, 지금 최근에 3등만 하다가 우승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기분 좋습니다. 일단 우승한 것도 너무 좋고, 제 이제 친구가 동훈이가 5-5 위너 하면서 우승을 뭐 당했었는데 MVP가 처음이에요. 그래서 뭔가 진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, 이번에 어쨌든 MVP로 본인을 좀 어필한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좋고, 진짜 저도 지나가지고 힘들었는데 동훈이가 잘 해줬거든요. 저희 대장에서 지금 원투펀치로 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친구와 같이 MVP 받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